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이 말라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각양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상에 일어나는 그 징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잠에서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고 있는지, 내가 믿는 도리는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좀 달아보고, 잘못된 것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돌이키고, 교만한 것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그런 평탄한 길을 위한 시간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이 우리의 신앙들을 이 시간도 그 말씀의 조망 아래서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혼돌 두지 마옵시고, 시대를 보는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시대를 깨우는 말씀들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 때와 기한을 아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들 하나하나 잘 깨닫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대에 주어진 말씀이고 온 세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그 서론을 보면 요한계시록 운을 뗄때 장차 될 일이다. 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장차 될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장차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러한 이 시대상을 요한계시록은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놔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흔히 이제 기근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양식이 없어 그래서 쌀값 올라가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다, 가뭄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기근을 맞이하고 가뭄을 맞이한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읽을 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세요. 친히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에 드라마로 이렇게 비유를 잘 합니다만은 그 드라마를 비유하는 것들은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철저히 이제 고증을 거치고 검증된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서 감독이 허락하여서 한 신들이 찍어지잖아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의 주관자로 주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그래서 이 계시록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6장에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이 하나 인을 잡고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좀 봉한 책을 준 거예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줘가지고서 그럼 어린 양이 이 인을 하나씩 뗀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시대와 때를 어린 양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재림을 하실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그 역사의 이 세상의 시대 그런 어떤 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6장에 나오는 흰 말이 뛰고 붉은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는 것들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회상이에요. 사회상. 그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흰말이 뛰니까 이건 흰말은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게 요 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맞추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비유를 하면서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흰말이야, 흰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도 언제 일어날 일이다? 종말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 세상 끝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가지고서 알려준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골방에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가지 말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떼들이 모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허락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들이 곧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를 일으켜 가지고 그럼 가짜 그리스도는 누가 쫓아가느냐? 가짜 신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저 이단에 쫓아가는 사람은 이만희를 교주로 정명석이를 교주로 믿는 사람 저런 사람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진짜 아픈 일이지만 형제가 있고 그렇게 아픈 일이지만은 영적 의미에서는 냉정하셔야 돼요. 그건 인정을 베풀 만한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미혹당하면 힘들어요. 미혹당하면 그렇게 영적인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따르는 거 따라합시다. 소경이 소경을 따른다. 아멘. 눈든 사람은 절대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이단들이 창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까딱할 필요 없어요. 미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이런 풍조들이 있어. 야, 여기에 뭐가 있다더라. 저기에 뭐가 있다더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 쏠리는 거예요. 그냥 와, 여기인가 저기인가 꼭 데모대 같이. 응? 옛날에 그 데모하다 볼까도 도망가. 왜 도망가요? 몰라.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짜를 확 풀어놔 봐야 돼요. 이단들이 일어나 봐야 돼요. 그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지고 이단 교주 안 쫓아가지고 그 쫓아갈 이유가 없지요. 내 안에 그 진짜 예수님 계신데. 그래서 항상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게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네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여러분들 저는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저를? 실제 받고 경험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요즘에 참 이것도 참 이게 저 하나의 계신데 요즘에 드라마 기법이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그런 그 드라마 기법이 있어요. 이게 타임 슬립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법이 드라마 기법이. 전 그걸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아요. 묵시가 과거에 멀리 있던 것이 지금 중으로 확 땡겨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하냐?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미래 천국을 현재 땡겨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지금 뭐냐? 현재 속에서 과거도 왔다 갔다 하고 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창세전 언약이 담고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 창세전 언약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먼 나라 저 나라를 지금 이리 땡겨놨잖아요. 땡겨왔잖아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또 다시 여기 땡겼어요. 제가 이 타임슬립형 이 기법을 창시 잘하니까 이 드라마를 지금 그렇게 찍고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극이 나오고 지금 현대물이 같이 나오는 거야. 같이 나오. 여기에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은 못 봐.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이걸 알아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묵시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제가 막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시 받지 못한 사람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때가? 가까웠던 얘기예요. 가까웠던.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방구를 자꾸 키다 보면 뭐 간다? 자꾸 그러게 나오다 보면은 정말 증도들이 나오다 볼 것 같다. 아 진짜 주님 오시는갑다. 예, 그거 우리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지진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아느냐?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쥐새끼들이 먼저 안다니까. 큰 짐승이 쓰나미 오기 전에도 이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걔들은 지축의 이 땅의 그 흐름의 그 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땅에 붙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지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짐승들이. 그럼 먼저 도망가는 게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종말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대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짐승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짐승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짐승 학대하면 여러분들 감옥 가요. 고양이 학대할 것 같으면은 감옥 간다니까. 세상에 어떤 언제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때렸는데 그걸 멀리서 줌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동물학대죄로 걸려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동물학대죄로 집어넣는 게 그게 사람이다 동물이다. 어떻게 안 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거 뭐냐면은 그냥 동물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앞에 두 자 붙이잖아요. 반려동물, 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잖아. 함께 내가 의지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반려자. 근데 그 짐승을 지금 뭐라 그런다? 반려라 그러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있고 고양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새 앵무새도 있고. 우리 김수환 씨는 앵무새 잘 있어요? 잘 계시죠? 내한테 얘기를 해. 앵무새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왜 그러냐? 인간들이 너무 사람들이 악하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뒤통수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 인간 믿을 존재. 그 인간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 그렇게 해서 믿는 게 누구를 믿느냐? 짐승을 믿습니다. 참, 이 시대의 아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만큼 이 사회 현상이 마지막 때를 가고. 그래서 여섯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 여섯째 날이 짐승이 먼저 창조가 되고, 마지막에 누가 창조돼요? 사람이 창조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창조돼요? 창세기 1장의 사람하고 창세기 2장의 사람은 다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재료가 달려요. 재료가.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려면 말씀이신 분이 오셔야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섯째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섯째 날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낳는 것들은 뭐냐면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제는 뭐가 되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으로만 거듭났다 가지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인데 이들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니까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자들이 예,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이건 실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여러분 속에 실제 예수님이 와 계셔야 돼.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돼야 돼. 아멘. 이 경험을 경험된 자라야 그 사람이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 우리는 그 경험된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잖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성경은 과거에 있던 이야기인데 이 타임슬립형 이게 기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막 풀어가잖아요. 근데 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또 우리가 또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어. 이 삼층천은 언제 가야 되는 곳이에요? 미래에 가야 되는 곳이죠. 근데 갔다 왔잖아. 이미 현재로 갔다 왔잖아. 맞습니까? 갔다 왔는데 지금 살고 있어. 우리도 창세전 언약이 언제 거예요? 과거 거잖아. 뭔 과거 거잖아요. 과거인데 지금 창세 언약이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 살고 있잖아.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옛날에 그 V라는 그 드라마. 아, 나 잊지 못하는데 V라는 드라마. 그냥 딱 있어 가지고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가서 슉 할 거든 다른 행성으로 가고 슉 하면 다른 행성으로 가고.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잖아요. 이거 홍길동 이야기가 아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만 했느냐? 너 빌립이 했잖아요. 빌립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빌립이 이쪽에 가서 전도하고 저쪽에 가서 전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빌립 같은 사람은 과거, 현재와 미래를 묵시로 굉장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그런 게 딱 샘플 해놓은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빌립과 같은 그러한 종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종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 묵시 속에 있던 태초의 이야기도 현재로 끌어들이고, 장차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이야기도 현재로 끌어들이고.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잖아.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최성의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기분 나빠요?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가? 아니요. 주인이 무슨 허락을 받아. 주인이 허락 받는다면 그건 가짜야. 그냥 쑥 들어와야 돼. 와가지고서 나다 이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아 이제 오셨는겨. 그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니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때들을 다 알려주는 거야. 야야 지금은 깰 때다. 그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 세상 끝나갈 때다. 응?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딱 봤을 때에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모습 속에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뭐라 그랬다? 흰말이 뛴다. 흰말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막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많은 사람, 여기는 많다는 얘기는 하나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다.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묻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많은 가짜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지. 가짜 있던 신자들이 조금 있는데 적그리스도 막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꾼을 쓰는 주인이 논 백평 이거 추수하기 위해 가지고서 일꾼, 그 백평에 맞는 일꾼을 쓰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그 하는 것이 열 평을 이렇게 만약에 추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열 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만 명을 불러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밭이 어떨까요?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큰 거지, 엄청 큰 거지.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가짜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벼로가?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뭐냐? 다수가 모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모이면 진리가 돼. 그러면 다수가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 그 다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뭐 수십만, 수백만이 있다니까. 우리 엄정 선생님이 그 요번 지난주 설교한 게 내보다 조회수가 많아. 원본은 조회수가 없는데 복사본은 조회수가 많아.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서 많은 신자들을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은 이거는 시범에 불과한 거예요. 더 참고로 할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게 노골적으로 하잖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쉬쉬했는데, 이제는 신천지입니다. 내한테 메일이 와. 성경 공부를 합시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주. 신천지 아니면 청년입니다. 아, 얘들이 무서워 아주.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게 지금은 시대가 가짜들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을 떼버렸어요. 인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흰말이 뛰는 거예요. 와다다다 뛰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들의 이 의식 구조 속에 흰말은 누가 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볼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무슨 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오지요. 그럼 가짜 할것 같으면 백마를 타겠어요? 흑마를 타겠어요? 백마 타지요. 그럼 사람들은 오, 백마 탔네? 저 예수님이네?
근데 그리스도인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적이 붙는다니까. 어린 양하고 새끼 양이잖아. 적 그리스도는 새끼 양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어린 양. 아니,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뭐가 다른데? 그게 이거는 분별이 안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력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붉은 말이 뛰죠? 붉은 말이 뛰죠? 붉은 말은 건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화평을 제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해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이 뭐 한다? 싸운다 그러죠. 그 전쟁이에요, 전쟁. 붉은 말이 뛰는 거예요, 붉은 말. 예수님께서도 붉은 말 뛸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을 딱 보여가지고, 마태복음 24장과 요 계시록 6장과 딱 세팅해서, 아, 붉은 말이 뛰었네? 그 난리와 난리.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민족과 민족주의, 이번 국가 간에서도 서로 좌파, 우파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건 교회 이야기니까.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뭐냐. 마지막 때는 뭐냐? 교단 간의 전쟁, 교회 간의 전쟁,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뛰었어. 그럼 진짜하고 가짜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죠. 당연히 싸우죠. 가짜하고 진짜하고 싸우는 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두 전쟁이 일어날까도 그 다음에 필적을 따라오는 것이 뭐냐? 검은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이다?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지금은 이단들이 참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라, 말씀의 기근 시대라, 기근 시대. 그래서 홍수 속에 생수가 없다고 하듯이, 유튜브에 수많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들을 만한 말씀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들을 게 많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 아주 홍수를 이루었어요. 아주 배불러요. 여기도 조금 먹고 저기도 먹고 지 마음대로 먹으면 돼.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없어. 찾아먹지 못해. 그래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내가 툭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만나지지. 장사 연약을 듣고자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탁탁 만남을 주신다니, 만남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야, 뭐 이런 게 있지.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뛰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붉은 말이 뛰고, 붉은 말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붉은 말 다음에 검은 말이 뛰는데, 이 검은 말은 뭐냐? 기근이라 그랬어요, 기근. 그럼 기근이 닥치면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뛰는데,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각종 이단 사상이 창몰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각 희한한 그 신앙의 모습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옛날에 신옥주 같은 사람 보세요. 타장마당 하면서 귀때기 때리잖아. 와, 그걸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리 나와봐. 귀때기 한번 때려볼게네. 그걸 어떻게 그거 하고 있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상식을 넘어서는 게 영의 세계라니까. 상식을 넘어서는지. 그 이단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러냐고.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미혹 당할 것 같으면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걸 가지고서 찌찌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 훅 풀어올까도 금방 넘어가 버린다니까.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귀가 밝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귀 밝을 것 같으면 세상이 밝은 사람들이 더 말씀 잘 듣겠지.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길을. 그래서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아멘?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보세요. 비진리가 창고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전혀 각종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 코로나는 하나의 맞배기예요, 맞배기. 이 의사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분도 하는 얘기가 이거는 시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온 세계가 이렇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세상 자체 온 세계 자체가 이렇게 다운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온 세계가 한 지붕이라 하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재미있는 코로나 3년 동안 한 사람도 예배 빠지지 않고 했는데 지금 느슨하니까 독감 걸려 못 나와 코로나 걸려 못 나와 지금 오늘 많이 안 나왔잖아 이게 지금이 중요할 때라니까 지금이 중요해야 돼 지금이 왜 그러냐 방심하니까 아무나 아무 데나 다니다 보면은 그게 돼버리니까 마스크 다 벗었지 이러니까 그게 각자 조심하시라고 각자 다중시설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마스크 벗지 마시라고. 내가 안 지키면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뭐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릴 것 같으면 못 오는 것이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진짜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그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거예요.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비진리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사람이 바뀌어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이상해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비진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이성들을 확 그냥 마비시키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이성은 사람 짓을 하라고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지금 마비시키니까 뭐 하냐?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TV 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기분 나쁘다고 차를 일주일 동안 세워놔놓고 그게 무슨 인간이냐고 그게?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조폐 가지고서 그러고 왜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이 분노가 가득한 것을 그렇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짐승들이 이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사람은 이성적 결정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내가 이런 행동을 할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피해를 볼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못하는 거예요 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 장애인들 보세요. 지하철에 가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장애인 그 예산 달라고 해. 그 짓을 하고 있어. 지하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아니, 데모를 하려면 한강변에 가서 하라니까. 지금 민노총 이런 애들 데모하는 거 보세요. 광화문 왜 그거 하냐고. 일산 앞바다에 가서 하세요. 그럼 우리 관습을 안 한다니까. 그거 가면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남들이 불편하든 그런 상관없어. 자기 뜻만 하면 돼. 이게 짐승 새끼들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단들도 보세요. 하는 행세 아세요? 이단들 보세요. 방송국 장악하고 말이죠. 난리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뭐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3장. 1절부터 보세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 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저 세상에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 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안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뭐 하느냐? 표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출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파당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설교하는데 한쪽은 가가지고 꽹가리 치고 하고 말이죠. 조폭들 동원해가지고서 말이죠. 목사님들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 그것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은 쩍쩍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 심령이 강팍해지면 뭐가 된다? 짐승 돼요, 짐승. 짐승은 남을 이해하는 그런 게 없어요. 남을 이해하는 거 짐승이 그게 없다니까. 짐승은, 짐승의 본능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 본능 자체가 돌아가는 것이 자기 육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옆에 누구 뭐, 그거 상관없어. 그거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쟤가 지금 하겠다. 얘, 내가 이 밥을 다 먹으면 쟤가 배고프게 하거나 좀 띄주고 이거 없다니까. 밥 먹는데 새끼라도 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먹고 있는데 새끼라도 올 것 같으면 새끼 죽어요. 그럼 새끼는 저쪽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인간 다 처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 처먹고 그래서 배부르면 그때 비록 가서 먹는다니까. 그럼 얘는 또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얘도 마찬가지야. 지 친구 와가지고서 먹을 것 같으면 아, 한다니. 이게 짐승이라니 짐승.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상실되어 버렸어. 왜 그러냐?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원도 산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건조하면은 조그마한 불씨가 붙을 것 같으면 팍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고 웃었다고 해가지고 같이 호패뿌리고 왜 웃어? 앞으로 어디 다닐 때는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함부로 쳐다보지 마시라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 인간은 내 안에 이 분노들을 옛날에는 내가 삭혔어요.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이게 한국의 위기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안 해요. 유치원도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화합을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없어. 극도 이기주의라.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내가 쟤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그래서 점수도 학교도 지금은 보세요. 모든 용어를 뭐 하느냐. 전쟁 용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용어가 전쟁이야. 전쟁. 이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무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뭐 하느냐. 전쟁 모드에 돌입이 됐어. 지금 이 시대는 전쟁 모드가 돌입이 됐다니까. 전쟁 모드가. 인간 사회 전체가 모든 것들이 그게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 물질이 물질. 돈이에요. 돈. 돈의 가치가 모든 세계를 뒤덮어버렸어. 모든 가치를 뒤덮어버렸어. 돈만 되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돈만 된다면 굴러도 벗고 다 내놓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 옛날 수치 이런 거 없어. 돈이 우선이니까. 그럼 돈을 왜 갖고 싶어 해요? 그래야 갑이 돼. 갑질을 한다니까 돈이 있어요. 갑질을 한다니까. 그러면 힘을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이죠. 짐승이 그런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돈만 있을 것 같으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갑질을 하고, 백화점에 가도 갑질을 하고, 모든 데 다 갑질하는 거예요, 모든 데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가서 또 깨갱해가지고 또 그거 하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 깨갱이 한 것을 이 분노를 누구한테 보냐? 힘없는 사람한테 또 푸는 거예요. 이 계속 이것이 뭐냐? 악습이 돼가지고 대물림이 돼가지고서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교육이라는 것이 짐승을 만들고 있다. 짐승을 만들고 있어. 부끄러움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응? 못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사회 전반이 뭐냐? 그러한 그 사고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고 뭐고 이런 거 전부 막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그 소재가 충격적이래야 뭐냐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 시청률이 올라가야 광고를 많이 받아봐. 광고는 뭐이다? 돈이야 돈. 아무리 좋은 소재도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으면 광고 들어와야지 돈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인 걸 하는 게 파격적이. 응?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생이 하는 것도 이 파격이. 이런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게 버젓이 지금. 왜 그러냐? 한마디로 딱 봐봤어요. 사람 아닙니다. 짐승이기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짐승. 우린 짐승처럼 살겠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짐승은 생기가 없죠. 사람은 생기가 있죠. 생기라는 것은 생명을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기운이에요. 이건 곧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짐승에게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이 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세계, 정글의 법칙이라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살게 돼 있어. 이게 짐승의 세계, 짐승의 세계.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생명이 있어. 생기를 집어넣어 받았어. 생기가 뭐냐? 생명을 감지하는 능력이요. 그럼 인간은 뭐냐?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생명은, 동물은 생명 경시 사상이지만은, 인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이 되어버렸다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미리 내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수가 다 받는 구조였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아모스에 보면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비 오는 성읍은 물된 동산처럼 돼가지고 사람으로 살아요. 여기가 넉넉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여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 그게 비 오는 성읍이에요. 비 오는 성읍. 비 오지 않는 성읍은 여기가 심령이 메말라서 강팍해져. 강팍해진 뭐 하냐? 짐승의 공격 구성 본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가리가 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이게 세상 집단하고 똑같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비를 닫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비 오지 못하게 하니까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이런 게 한국교회는 예수 오래 믿을수록 마귀 닮아가고 있다니까.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니까. 첫째 목사들이 마귀 닮았고 장로들이 마귀 닮았고 권사들이 마귀 닮아가 있어. 신앙생 오래 할수록 그래. 오래 할수록. 차라리 금방 들어온 사람이 싱싱하게 좋아 아주 사람답다니까.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교회 깬다 안 깬다? 그럼 교회 누가 깨요? 오래된 사람들. 평신도 하지 않아요. 꼭 장로들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여기가 뭐가 됐느냐?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그 강팍하면 뭐가 된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넘어질까?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누가 혹시
시험 들지는 않을까? 약해지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사람. 교회 안에 짐승과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짐승이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해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바로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온다니까. 직사포 같이 나와가지고서 다다다다 해가지고 사람 죽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받지 못하면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붙여, 하늘을 닫아 비를 그치게 만들어버려. 비를 그치게. 이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 요셉의 그 환란을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셉의 환란이 뭐냐? 7년 풍년에 7년 기근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풍년 때는 환란이 아니에요? 아니죠. 기근 때가 환란이잖아요. 그죠? 그 풍년을 준 것은 뭘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근을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래서 요셉은 아이러니 그 시대 역발상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풍년이 돼 전부 다 풍년돼서 풍년이 됐으면 곡식을 사서 창고에 들여야 돼요. 안 들여야 돼요. 아니 저 집에도 풍년, 우리 집에도 풍년.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럼 옆집에 쌀 내가 값을 주고 그 쌀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그게 지혜롭지. 근데 요셉은 온 세상에 풍년들아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나도 남아 돌아가. 근데 값을 주고 사. 사람이 봐도 저 또라이 아이가 저거. 근데 요셉은 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근 때가 되면 뭐 하느냐? 쌓아놓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쌓아놓은 곡식을.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할 때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주야로 뭐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그래요? 묵상한다 그러죠. 묵상. 묵상은 뭐냐? 먹었던 걸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창고에 쌓아진 걸 꺼내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시큰들어놔야 돼. 시큰들어놔야 돼. 시큰들어놔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지만 제 이야기랍니다. 말씀들을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먹어놓은 것이 있어. 이것이 있으니까 지금 때라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천국의 성경과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내고 저기서 빼내고. 제 설교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온 성경을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쌓여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쌓여진 게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건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언제 적절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고라니까, 창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자기 것이 돼야 돼. 자기 것이 돼야 돼. 그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마지막 때 기근 때에는 우리도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그런 시기에 열심히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뭐 하느냐? 늘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게으름을 피워. 안 들어. 여러분도 보세요. 유튜브 믿지 마시라니까. 어느 순간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또 뭐 사람들은 USB, 여러분들 USB는 자석 하나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석 하나 되면 다 날아간다니까.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럼 어디에다 쌓아놔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거기다 쌓아놔야지. 여기다가 열심히 유튜브에 넣어놨는데 USB 날아가 버릴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어. 말씀은 여러분들 심장에 담아놔야 돼. 여러분 머리에 담아놔야 된다니까. 이게 하늘 창고예요. 하늘 창고. 아멘? 그 하늘 창고가 기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빼내 쓰는 거예요. 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을 닫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말씀이 고갈되면 짐승이 돼버린다니. 짐승이 돼버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너의 걸 뭐 해야 된다? 뺏어야 되죠. 이게 짐승 돼버린다니. 짐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때 뭐 하느냐? 말씀이 기근의 시대가 확 오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뭐냐? 그 기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황황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없애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내 안에 있던 그것을 꺼내 먹어야 돼. 꺼내 써야 돼. 꺼내 써야 돼. 그 시대가 온다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먹을 때 시큰짝 먹어놔야 돼. 지금 많이 잡숴놔가지고서 그것이 체질화 돼야 돼. 체질화 돼야 돼. 엄선 선생님이 요번에 이렇게 저 창세기 하면서 계속 읽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 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 박혀 있어가지고서. 이거 없어도, PPT 없어도 그냥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거 하지. 정전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PPT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이것도 없어져. 이 성경도 없어진다니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통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럼 그 성경을 그때 꺼내 쓰는 거예요. 비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경인데, 그죠? 예수님 말씀 자체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증거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여기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저거 요렇게 내 안에 다른 분이 계신, 모르세요? 옛날 그 미국에 집회 다니고 그럴 때 미국에 그 집사님도 그래요. 내가 막 이렇게 열매토 할 것 같아. 그분이 오셨다. 그때 그분이 오신 게 아니고 늘 계셔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심령이 피폐해지니까, 피폐해지면 뭐가 되느냐? 사람에서 뭐가 된다? 짐승되는 거예요. 짐승되는. 여러분들 이 몸뚱이 이길 인간 없어요. 자기 몸뚱이 이길 인간 없다니까. 그래서 이 몸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강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끌고 가는 거예요. 몸뚱이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안 돼! 해서 뭐하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알아. 본인들이 안다니까.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이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아, 피곤한데. 아, 좀 자자. 그냥 피곤한데. 뭐, 교회 뭐, 나중에 가도 되지. 뭐, 안 가도 어때? 뭐, 유튜브 다 있는데. 틀면 나오는데. 뭐, 유튜브 틀고. 제가 한때는 이 유튜브 닫으려 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닫을 수도 없어서 버렸어, 지금. 열어는 놓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모여가지고서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듣는 건 그냥 설교 듣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과 이게 십자가 돌아가죠.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해. 그래서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가 뭐냐? 먼저 말씀 듣는 거예요. 교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냐? 형제에게 교제케 하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십자가 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이 뭡니까? 가르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돼.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뭐 한다? 나누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다? 날마다 뭐 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런데 이상한 집단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영주일이 일어나가지고 꼭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 뭐하는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러는 거야. 힘쓰라 그러는 거야. 아멘? 교회 자체가 내가 혼자 교회일 것 같으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 거예요. 집단이에요, 집단. 우리가 창세된 언약의 구원이 내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했잖아. 우리를,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나는 우리 속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 속에 속한 사람. 그 우리가 누구냐? 예수 안인 거예요. 예수 안.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인 것이지, 모인 것. 이걸 교회라 그런다는 게, 이 역사 속에 둔 것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밥을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 같아. 그 공급받은 이 에너지가 모든 지체에게 분산을 시켜줘.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에너지를 공급받은 지체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에 그 성이 보석으로 지었는데 보석이 한 가지예요, 열두 가지예요? 열두 가지 보석이 열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열두 가지 속성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부른 것도 열두 제자들 다 속성이 있어요. 다 다르다니까. 이것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양한데 하나라니까. 이해됩니까? 마치 빛을 봤는데 빛 속에 일곱 가지 색깔이 있듯이 다양이 다양이래.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고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 모여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 뭐가 이러느냐? 은혜가 동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딱 동할 것 같으면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주장을 하게 돼 있어. 주장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은혜로서 내가 은혜의 도구가 돼가지고서 뭐 하냐?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서로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일곱 색깔 빛, 무지개 같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빨간색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나눠주고 각자 각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돼버려요. 나중에 뭐가 되냐? 빛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예수가 증거되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서로 뭐가 되냐?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를. 아멘? 제가 식당에 가면은 네 사람이 가면 네 가지 음식을 시키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라라코스트 가면은 통일시키지 말라니까. 다양한 걸 다 시켜요. 그렇게 해서 앞접시 가져가서 네 가지 다 먹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맞습니까? 요번에 우리 저 그루통성계 그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했더니, 그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청국장 통일하지 말고. 우리는 통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김치찌개도 하나 시켜. 그래서 청국장하고 김치찌개하고 두 개 시켜가지고서 다 똑같이 맛을 봤잖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자 받는 은혜들이 다 다르다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각자 받은 것으로 서로 섬길 때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우리는 뷔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 저런 은혜를 받았고 각자 받은 그 은혜로서 이 은혜가 결국은 하나를 지향하게 돼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하게 돼 있잖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그런 걸 토해내잖아요. 그럴 때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한 줄기로 흘러서, 에덴에서는 한 줄기로 흘러서 근데 사방으로 흘러. 근데 사방에서 각양의 보석을 생산을 내내, 각양의 보석을 이것들이 가는 곳마다 보석을 생산을 해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더라? 다 하나죠, 하나. 맞습니까? 거기에서 에덴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의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보석이 나중에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성에다가 그 성의 보석들로 지어지잖아요. 벽돌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금방 짐승 돼버려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안 받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우리 몸의 구조는 한 끼 아무리 잘 먹어도 네 시간 후면은 이 몸이 뭐라 그래요? 더 고르나. 달라니까. 그게 안 준다.
그러면 눈이 대모를 해버려. 흐릿해버려. 눈이 안 주면은 눈이 흐릿해져.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귀도 잘 안 들려. 그 다음에 손발에 힘도 없어. 점점 달라니까 안 달라니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 먹어도 힘들어도 먹어라. 억지를 해도 먹어라. 넘겨야 된다. 넘겨야 된다. 근데 미련한 인사들은 안 넘어가 못 먹게도 그걸 계속 배배하는 거예요. 배배하는 거예요. 점점 강박해지고. 배고픈 사람이 인심 좋고 마음 여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게 은혜잖아. 우리 은혜잖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 들어야지. 들어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오장육부에다 골고루 뭐하느냐. 양분들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해. 그럴 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한문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의지하고 있잖아. 이게 아담과 하와라니까. 둘이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라. 의기. 예? 이걸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아.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우리예요.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잖아.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나왔잖아.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고 서 있죠. 그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그럼 하나는 의지되면 옆구리에 있잖아. 옆구리에.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옆구리에 있다.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기대 있어요. 옆구리에 기대는 얘는 누구겠어요?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지요. 그럼 옆에 서 있는 건 누구겠어요? 남자죠. 그 예수님이 딱 서 있고 우리는 그 옆구리에 탁 기대가지고 마치 빨대 꼽아놓듯이 꼽아가지고 그걸 먹어야 돼. 예수님 그걸 먹어야 돼. 먹어야 살 수가 있다니까. 그게 사람이라 그래. 사람. 아멘? 그럼 예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시각에 여러분들 이 말씀 떠나면 살지 못해요. 절대 살지 못한다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살 굶으면 그냥 비실비실 해버려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걸 힘써야, 듣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니까, 이게 왕성해질 수밖에 없지.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힘이 뿜뿜 나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점령을 해버리잖아.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놔버리고 공개하는 일을 하니까 음식 나눠주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쌈박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쌈박질이 나기 시작하네. 사도들이 여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와, 떡을 먹여서 안 되는구나. 저 인간들은 말씀을 먹여야지 인간 구실을 하지. 말씀을 안 주니까 결국 떡 가지고 짐승같이 서로 쌈박질 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딱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떡 나눠주는 건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 전무하리라. 그게 사도들이 말씀을 나눠줄 거든 그때 이 분란들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라고. 응?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짐승이 창궐한 시대다.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돈 벌러 다니기 바빴지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돼. 모이기를 폐하면 짐승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하면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말이야. 돈을 사랑하고 말이야. 조급하며 팔며 말이죠. 자기 자체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분노 조절 장애. 스스로를 제어 통제한 이 제어 시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이 물어버리고 말이지. 힘들게 하고 하는 거. 나밖에 모르는 게 나밖에. 그 신앙이고 뭐냐.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럼 교회가 쪼가리나고 교회가 시끄러지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부재, 말씀에 부재. 종말에는 짐승이 창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다? 희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희귀한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다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진짜 말씀을 찾아간다니까. 마치 나무의 뿌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응? 세상에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럴 때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응? 세상에 이거 한번 띄워보시라고. 이 군자란이 지금 8년 만에 꽃을 피웠다 그러잖아요. 8년 동안. 그잖아요? 이 8년 만에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이걸 아까 같이 크게 띄워보세요. 이거. 그래서 캡처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좀 보게, 이게. 이 8년 초라니까, 8년 초. 성경에서 8은 뭐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 할례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천국의 꽃이죠. 천국의 꽃. 8년 만에 핀 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필 수 있었던 것은 계속 뿌리가 열심히 활동을 한 거예요. 열심히 활동을 한 거예요. 물을 안 주면 얘가 뭐 하느냐? 이 잎사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 줘라 해가지고 얘가 잎사귀를 어떻게 이게 난리를 쳐요? 노래 지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러면 얼른 물을 줘야 되잖아. 얘가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8년 동안 8년 만에. 아멘? 이제 내 얼굴 비치고. 결국은 뭐냐. 얘도 열심히 물 받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피웠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8년 초가 된다니까. 환해져가지고서. 아멘?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 이렇게 했을 때, 꽃이 따로 없지. 이거야 군자란이지만 여러분들이 꽃이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꽃이 여기 있는 저희가 꽃이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들 꽃이라니까 꽃.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아가서에 보면은 그러잖아. 솔로몬이 너는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안 그래.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보고 백합화라 그러잖아. 우리가 꽃이에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8년 동안 그저 잘 쉬지 않고 뿌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음식을 물을 빨아 먹으니까 그렇게 꽃을 확 피워가지고 꽃을 피우니까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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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게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런다니까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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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또 세상에 세상에 또 한번 돌아와서 세상에 세상에 너 어떻게 그렇게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냐 세상에 세상에. 그럼 우리는 아 주인이신 주님께서 열심히 돌봤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아닙니까?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 영광. 아멘. 천국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세상에 네 요 왔네. 와 네가 요 왔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같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천에 만만에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천국. 그런 것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속에서 하자니까 지금 여기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여러분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멘? 사람과 짐승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되고? 짐승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럼 사람과 사람이 될 것인가 짐승이 될 것인가 결국은 그 속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 속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응? 저주받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영생받은 의인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하는 말씀이잖아. 계속 하나의 말씀이잖아. 짐승일 같으면 짐승이 먹는 것은 떡이요. 세상에 돈 쫓아간다니까. 세상에 그걸 쫓아가면 짐승으로고 사람일 같으면 하나의 말씀 쫓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먹을 양식은 세상에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자꾸만 채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따뜻함이 나와.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야. 짐승은 사랑을 못해. 사람만 사랑을 한다니까. 사람만. 이건 이 사랑은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 것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하나님 거라고 나눠주는 이 역할하는 것이 사람이 존재 목적이래.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서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거.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채우시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여러분 속에 방긋방긋 피어날 때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들이 창궐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시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역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행으로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같이 휩쓸리잖아요. 풍조에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어린아이같이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어른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시대를 보는 눈들은 있어가지고서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이 짐승들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가 일어날 거더라. 아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때를 알고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대를 분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 때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별이에요, 별. 그럼 우리도 뭐냐? 때를 알려줘야 돼. 깜깜한 이 세상 속에 때를 알려줘야 돼. 때를 알려줘야 돼.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게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준 목적이에요, 빛을 준 목적. 그래서 낮에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깜깜한 밤에 달은 달대로 빛을 발하고 별은 별대로 빛을 발하고 시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모두가 뭐냐 시대의 사명자라 시대의 사명자 때를 알려주는 사명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 받는데 열심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들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져서 사람의 구실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고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면 나도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느냐 안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런 자로서 진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